그러면 데일리 힌트 오늘 많은 말씀을 해주실 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부장님 마감 시황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네. 자꾸 지금 빨리 가신다고 자꾸 얘기를 해주시는데 하시는데 정해진 뭐,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는 뭐 계속 물고 늘어지면 되는 그쵸, 거니까요. 그쵸. 예, 화면 안 돌리면 됩니다. 네, 그렇죠. 나중에 뭐 카메라 들고 따라가야죠. 네. 자, 시장은 네. 진짜 롤러코스터를 거듭했는데 그 보통 이제 시황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시황쟁이들은 오늘 같은 날에 이제 공중회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중회전. 네, 그래서 뭐 아침과 오후에 이 엄청난 기복. 또 이 상황에서 또 내일도 뭐 그렇게 내일 판단하는 것도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위치에 시황을 분석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오늘 박근영 부장님이 조금 팩트 중심으로 조금 예.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저의 시황 정리는 3프로TV 앱 신의 자료실 들어가시면 원본 그대로 있으니까 네.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냥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네. 많습니다. 뭐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1999년 1월에 증권사에 이제 공채로 모 증권사 공채로 제가 입사를 했는데요. 벌써 네. 20년 넘게 일을 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전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이런 느낌의 시장이 뭐 비슷한 일정도 있었죠. 뭐 굉장히 안 좋았던 시장도 있었고 안 좋았던 뭐 시장은 있었죠. 그렇죠. 뭐 9.11 테러도 있었고 네. 뭐 코로나 전쟁, 쇼크 때 코로나 쇼크도 있었고 네. 전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연평도 포격 사건 이런 것도 뭐 실시간으로 그때 막 포스 오는 걸 보면서 그때 네. 연평도 포격 때는 진짜 막 한가를 막 며칠 뭐 실시간이 아니라 좀 하루 이틀 지나면서 네. 한가 가고 팔지도 못하고 막 그런 시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시장도 있었는데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된 것은 정말 저도 뭐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었겠고요. 맞아요. 어떤 분들이 뭐 오늘 장 중에 제일 많이 묻는 게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고객들이 와 멘탈 관리 어떻게 하냐 오늘 같은 날 뭐 하고 계세요 그러길래 시장 보면서 제가 카카오 게임즈 아레나 신작 게임 그거 좀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농담인데 이제 약간 뭐 장을 보면서도 이제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내가 확신이 없거나 그다음에 시장이 조금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좀 그 이성적이지 않은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날은 몰입을 하는 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를 특히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극도로 긴장을 하셨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오전에 올라갈 때 이제 따라서 이제 아 이게 또 더 가겠구나 싶어서 이제 사신 분들은 오후장에는 거의 멘붕이셨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심하고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면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시장을 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드리냐면 예. 오늘은 조금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했을 때 평소와 너무 다른 이게 겪어보기도 정말 한 번 정도 겪어보기도 정말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시장의 하루였기 때문에 정말 이런 멘탈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몰입하지는 마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네. 힘들게 몰입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몰입하신다고 어떻게 시장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예. 코스피는 오늘 시초가 부분에서는 2.3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외국인은 시작하자마자 코스피 200을 팔기 시작했고 선물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현물 매도를 했고 선물은 매수 출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개장 직후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강하게 확대되면서 시장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LNF,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SK이노베이션, SKC,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LG화학 제가 분류드리는 회사들이 다 뭐죠? 다 2차전지 관련주예요. 근데 대형주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죠? 이 대형주들이 관련주들이 아침부터 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극심한 수급 현상이 이제 쏠림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말씀드릴 종목들 가운데 업종에서는 종합상사, 그다음에 리튬과 니켈, 그다음에 정유 이렇게 상승했거든요. 예. 근데 종합상사는 역시나 이제 광물이죠. 리튬, 니켈로 당연히 이제 테마주로서 광물이죠. 근데 정유가 올라갔다는 거 뭐가 올라갔겠어요?
SK 이노베이션이 올랐죠. 네네네. 이것도 2차전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면 오늘 2차전지만 올랐던 거죠. 아침에. 거의 쏠림이고 또 그게 일부만 오른 게 아니라 거의 급등각이 나왔던 겁니다. 10시 45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하락 종목수가 1500종목 이상으로 역대급 수급 쏠림 현상이 나왔고요. 동시간대에 외국인들은 10시 45분경 기준으로 6300억대 선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외국인들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매수에 집중되면서 코스닥을 그 시간대 4300억대 순매수 유입이 됐으니까 코스닥도 이제 엄청나게 산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 유지했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좋아서 이 가격대 샀겠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간대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쇼커버 물량들이 이제 매수로 좀 잡힌 게 아니냐라고 이 가격대에서 따라 들어가서 이제 좋아서 신규로 산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시 50분을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도 반등이 시작됐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에서도 삼성전자도 사기 시작했고 이외에도 또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I 테크놀로지 등도 2차전지 관련주에 또 외국인들은 코스피에 또 집중됐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코스피에도 장은 빠지면서도 2차전지 관련주로만 또 샀고 삼성전자는 시장을 방어하는 국면이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샀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후 1시 20분에서 1시 30분경에 급박하게 이 시점을 기점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됩니다. 최근 며칠 동안 시장의 수급을 다 흠수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룹주들에 관련된 주가가 수급 변동성이 시장을 크게 흔들어놨는데 사실 그때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보이냐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네. 펀더멘탈이나 뭐 다른 업황상의 트리가 될 만한 부분들은 사실은 별로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수급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이 반대급부 현상을 겪고 있었고요. 오전까지만 해도 코스닥에서 뭐 1500개 이상의 종목이 역대급으로 하락했는데 그때 당시에 오후 정오쯤 돼서도 1500개 이상 역대급으로 하락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한 코스닥의 일부 2차전지 소재가 급등하다 보니까 시장은 오히려 1% 넘는 상승세가 나왔죠. 약간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도 특이한 현상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고점 대비 저점까지 생각하면 시장이 무려 고점 대비 마이너스 7.5% 변동성이 나왔어요. 시장이. 지수가. 네, 지수가. 와.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장이 저도 겪어보지 못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근간에는 최근에 신용장고, 그러니까 ETF 제외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가 19조 7,600억 정도니까 뭐 거의 20조 원에 다다랐습니다. 연초에 16조 원대 초중반 정도였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신용장고가 많이 올라왔던 상태이고요. 수급 쏠림 현상의 중심에 있던 2차전지 밸류체인 종목들의 변동성 확대가 오후에 들면서 반대 매매에 관련된 출회 가능성도 역시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쏠리니까 뭐죠? 다른 섹터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2차전지 말고 다른 섹터는 반대 매매나 그다음에 신용 관련된 어떤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140% 어떤 신용 유지 잔고 비율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좀 모자라는 국면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까지 몰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변동성 확대가 됐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더 오후에는 확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시장 하락 종목수는 역대 최다입니다. 그 외국인들은 금일도 포스코 홀딩스 중심으로 철강업 종을 대량으로 매도했고요. 어젠가 전전날인가도 이제 맥쿼리 창구를 통해서 포스코 홀딩스가 제일 많이 팔렸는데 그쵸. 맥쿼리가 이제 지난주에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서 최초로 60만 원대 타겟 프라이스를 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60만 원 훨씬 넘겨가니까 맥쿼리 창구에서 한 105만 주 정도 그날 하루 단일 창구로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 더 올라가니까 이제 또 외국인들도 포스코 홀딩스 중심으로 철강업종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화학이나 원주 창구 서비스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집중 매수인데 이 집중 매수는 말씀드린 대로 좋아서 산 게 아니고 아마 쇼커버의 성격이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에코프로 BM 예, 그렇습니다. 엔터도 정도만 매도 우위인데 여기에다가 일부 스마트한 개인들은 팔았겠죠. 쇼커버 물량 들어오면서 급등했을 때 일부 좀 개인들 중에서는 막 고점 매도가 좀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기관은 코스닥의 화학과 전기전자 일부 매수가 들어왔고 에코프로나 반도체 업종도 일부 매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와 연동된 흐름으로 1280위원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오후 들면서 1274원대까지 다시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워낙 강세가 다시 좀 이루어졌고요. 업종별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장중 상한가 급등과 같습니다. 유통업 강세로 이어졌고요. 영풍제지 상승세 속에 종이 목재도 상승세 보였고 다른 이외 업종들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전에 급등세 기록했던 포스코 홀딩스가 마이너스 4%로 하락하면서 오전에 수익률 상위권에 위치했던 철과 금속이 오히려 하락 반전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장중 변동성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권이 25%나 빠졌습니다. 와.
그 저점까지. 시총 50조짜리가. 그렇죠. 25% 급락했죠. 마찬가지로 강세 기록했던 화학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그래도 상승폭을 반납하는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개인 기관 순매도 기록한 가운데 886포인트까지 급락한 이후에 900선 정도까지 하락폭을 일부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높은 변동성 속에 업종별로는 에코프로 보릅주라든지 LNF 등의 낙폭 확대 마감했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장중 30% 이상 변동성인데요. 에코프로 BM은 장중에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20% 후반 정도까지 올랐다가 장중에 빠지면서 장중 고점 대비 저점이 30% 이상 변동성이 나왔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업체, 2위 업체들이 시가총액 변동이 이렇게 막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정말 역대급으로 이제 겪어보지 못한 변동성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수급에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섹터 얘기할 때, 2차전지 네. 얘기할 때 또 자세하게 할 거니까요. 요거는 무슨 차트입니까? 네. 일자가 네. 네. 이게 띄워 주시면 이게 이제 독립 리서치 밸류 파인더 쪽에서 정리한 자료를 좀 발췌를 해 봤습니다. 이게 코스닥의 역대급 수급 쏠림 현상인데요. 이 보시면 딴 것보다도 오른쪽에 보시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이 자료가 오늘 오전 한 10시 한 15분 정도 기준에 아마 자료가 작성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이제 하락 종목 수에 대한 부분들을 상승 종목 대비했는데 그날의 등락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2020년도 이후부터 하락 종목 수 관련해서 25위, 1위부터 25위까지인데 오늘이 이제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하락세를 종목을 했죠. 아마 끝 무렵에는 조금 달라졌겠지만 하락 종목 수가 거의 한 1480개, 한 1500개 네.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락률 보면은 이게 오전에 이제 기록됐기 때문에 아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등락률이 조금 다르겠죠. 그죠? 지금 보면은 이 기준을 보시면 오전에 0.12% 플러스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데 네, 마이너스권으로 나가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과거에 이제 이렇게 쭉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많았던 이 등락률을 본다면 결국 이제 그때 당시에 하락에 대한 평균 하락률이 이렇게 하락 종목 수가 한 1500개 가까이 되면 마이너스 3.5% 그러니까 그날 하락이 근데 아침에는 오히려 플러스가 났잖아요 코스닥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설명이 안 됐던 쏠림이 극단으로 네, 갔다는 극단으로 설명. 갔고 시총 1, 2위가 그냥 다 쓸고 올라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포스코 뭐 그룹도 마찬가지겠지만 LNF까지도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에 완전히 집중돼 버렸던 시장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수가 이렇게 많을 때는 대부분 한 3% 중반, 4% 가까이 주가들이 빠졌는데 네. 오늘 아침에는 오히려 오전 중 뭐 정오까지는 코스닥이 플러스권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이상한 시장이었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다음 사진 보시면은 시그널랩 리서치라는 쪽에서 이제 제가 플랫폼에서 가져와 봤는데 네. 코스닥의 12개월 선행 PER 추이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2020년도부터 봤는데 네. 2020년도에는 과거에 아주 이제 말도 안 되게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네. PER이 치솟았던 적이 있잖아요. 거의 저거는 뭐. IT 버블 때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맞아요. 아무런 네.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때, 이제 저때 코스닥이 2000, 3000 맞아요? 저 때는 지수 산출 방식이 지금하고 좀 달랐어요. 네, 훨씬 더 높았어요. 저때 당시는 2000이 넘었었던 시기. 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네. 있는데 이걸 이제 그 뒤로 쭉 보시면은 PR 한 20배 정도 왼쪽에 보이는 쪽에 PR 20배를 그렇게 넘긴 적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지금 한 20년 동안 이제 쳐다보면 네. 대부분 다 이제 코스닥이 그렇게 넘긴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끝 무렵에 오른쪽 보시면은 지금 현재 코스닥이 이제 오늘 말고요. 25일 기준입니다. PER 추정치가 23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그만큼 사실 급등한 겁니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두드려 맞을 만한 자리이기도 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만큼 밸류에이션 부분들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치솟았다. 물론 이제 역대급으로 몇 개 종목들이 올라간 것도 맞죠. 전체가 올라간 거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괴리감이 들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나는 못 먹었어.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계좌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을 거예요. 그쵸? 예. 뭐 오늘 이야기 도는 게 뭐 어떤 지점에서는 어떤 개인이 뭐 1조 원 정도까지 개인 계좌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와. 막 2차 전지 때문입니다. 뭐 그런 계좌도 일제 어떤 증권에 어떤 지점에 있었다는 말도 사실 돌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랬는데 오늘 거래소 거래 대금이 36조 원입니다. 근데 어제 거래 대금이 19조였거든요. 예. 근데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26조 원이었습니다. 어제 거래 대금이 14조 원이니까 어제 대비로도 코스닥이 이제 거의 두 배 수준이었고요. 양시장 합쳐서 거래 대금이 63조 원 인데요. 이 63조 원은 2021년 1월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던 날
기록했던 63조 원과 거의 비슷하고요. 아마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관련된 합산 거래대금이 아마 역대 최대 거의 최대치에 올라왔을 거로 봅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은 36조 원인데 이게 역대 세 번째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거래대금 26조 원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사상 최대치예요? 네. 코스닥 거래대금 그렇습니다. 두 개 합쳐서 60조? 6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일부 증권사 좋은 일 시킨 겁니다. 사실. 일부 증권사. 네. 뭐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 네. 사실 거래대금이라는 거는 시장의 에너지를 뜻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거래가 늘었다는 거는 정말 시장이 뜨거웠다라는 것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팔자도 많았고 문제는 사자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이 사자 물량이 이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거냐가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겠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그러면 다시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 매수 자금 등이 공포를 느끼고 불안함을 느껴서 발을 빼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좀 악순환 쪽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어질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오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그렇죠. 네. 거래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또 말씀드리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LNF 세 종목의 합산 거래대금이 10조 6천억입니다. 그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의 이 세 종목이 40.5%. 그러니까 세 종목을 완전히 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되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신한투자증권의 자료인데 투자자 예탁금 규모입니다. 별로 안 늘었죠. 네. 그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주가가 급등각을 이루었던 코로나 시절, 뭐 2020년, 21년 이때쯤 보면 예탁금이 엄청나게 늘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대비해서는 이게 지금 50조 원대 초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그 예탁금이 엄청나게 빠져 있고 최근 는 게 없어요. 근데 거래대금이 이만큼 지금 나왔다는 거는 완전히 오늘은 그냥 단기 매매 트레이딩이 뭐 왔다 갔다가 엄청났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다른 걸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가 엄청나게 그렇죠. 심하게 나왔다는 거고요.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최근에는 그래도 에코프로 그룹주에 좀 집중됐던 수급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주가를 급등시키고 사실은 개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개인들이 그쪽으로. 근데 네. 최근에 나타난 며칠 사이에 이슈가 뭐냐면 에코프로 그룹뿐만 아니라 뭐 LNF도 올라갔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가 다 전방위적으로 급등했죠. 예. 거기다 LS 그룹까지도 급등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 예탁금이 규모가 크지 않게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그룹주들이 분산해서 지금 주가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무너지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빠질 때 더 무섭게 빠지는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에코프로 그룹주만 예를 들어서 뭐 집중적으로 개인들이 일단 들어와서 들어올렸다. 예. 쇼커버가 진행되고 그러면 빠지더라도 다시 에코프로 그룹주만 집중해서 뭔가 또 사고 또 뭔가 들어올리는 힘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에코프로 그룹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 LS 그룹까지 막 자금이 분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의 어떤 환경은 외국인들이 사준다기보다는 외국인들 쇼커버 하는 정도이고 기관은 안 사주죠. 그 개인들의 힘으로 가는데 이 개인들의 힘이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 LS 그룹으로 다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푹 빠지면 이게 받쳐줄 힘이 굉장히 약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오후장에서 좀 이렇게 빠질 때도 너무 훅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분석을 하는 쪽도 사실 있었고요. 오늘 뭐 기사 봐도 2차 전지주 급락 속에 개미들 에코프로는 팔자 포스코홀딩스는 사자 이렇게 또 엇갈리는 그런 수급들. 진짜 오늘은 약간 역대급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시장 아니었나. 거래대금도 역대급, 변동성도 역대급, 그렇죠. 쏠림 네. 현상도 역대급.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최근의 시장은 우리 이제 외국인들의 헤지펀드들은 뭐 이렇게 쇼커버하거나 공매도 쳤던 외국인들이 싱가포르나 뭐 이렇게 홍콩 쪽에 주재하고 있는 헤지펀드들이 많죠. 네. 2주에 한 개꼴로 지금 짐 싸고 가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체 헤지펀드들이 지금 완전히 한국 시장에서 박살이 나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 이야기고요. 솔직히 말씀하면 기관들은 좀 힘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2차 전지 따라 사기도 좀 애매하고 다른 거 사자니 다 빠지고 있고. 아, 예. 참 선택의 딱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들. 댓글이나 막 이런 데서도 지금 채팅도 그렇고 어디 세력에서 어떤 뭐 헤지펀드가 뭘 했다더라 이런 카더라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좀 올라도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사실 그림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예, 뭐 탄탄하게 가면서 숫자도 확인하면서 점진적으로 가는 게 좋은데 이 며칠 사이에 이제 이렇게 시총 1, 2위 업체들이 막 이렇게 뭐 10%, 20%, 뭐 30% 상한가 가까운 이런 급등각이 나오는 것들은 타서 조금은 이제 반대 급부로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 압박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또 팔고 싶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주로 돈을 많이 번 분들이 개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산이 많이 불었고 또 그게 규모가 꽤 커져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한 번에 그런 물량들도 개인 물량도 이제 쏟아낼 수도 있죠. 지킬 것도 지켜야 되니까. 네, 그렇죠. 수익 낼 땐 또 수익 내고 다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후발로 이제 들어온 분들이 가장 문제겠죠. 오늘 같은 날에 또 이제 빠지니까 내가 여태껏 못 샀는데 아, 나 사봐야지 이렇게 해서 샀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앞으로 한 하루 이틀 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변동성이 컸는데 하루 이틀 정도 사이에 이 변동성에 대해서 뭐 리바운딩이 다시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좀 그런 분들이 다치지 않고 엑시스탈 등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훅 더 밀려버린다 이틀 정도 이래버리면 못 견디죠. 그렇죠. 예, 그러버리면 이제 그 수급이 그러면 과연 다른 쪽으로 갈 거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보면 2차전지 빠진데 다른 것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순환이 어떻게 갈 것인가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제 방송 끝나고 뒷단에 이제 나오는 심층 인터뷰 쪽에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 과거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올랐을 때 그 다음에 바로 빠지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역대급이 나왔을 때 이렇게 좀 더 올라가는 시장이 있었는데 한 번에 이제 그렇게 확 바뀌진 않겠죠. 아, 바로 직전이 3000대인데. 네. 3000대. 근데 이제 그렇게 갔는데 네. 이제 힘은 좀 약해지는 건 맞더라.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역대급 거래 대금이 나왔을 때 그다음 날 바로 급락이나 뭐 완전 추세가 꺾이는 건 바로는 아니었다. 아, 물론 그렇게 예, 조금 더 추세는 이어질 수 있는데 그 힘이 빠지고 주도주의 어떤 변화는 분명히 일정 수준 조금 시간이 지난 데는 분명히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아마 제 시간 이후에 아마 말씀 좀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네.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그 클로징벨의 우리 그 여모 앵커님이 월요일 날 맞아요. 월요일 날 얘기했었어요. 포모를 이기지 못하고 못 참고 세 주인가 샀다고. 세 주? 그보다 더 사셨는데 꽤 많은 그걸 사셨는데 맞아요. 어제 1% 떨어지고 오늘 또 5, 6% 바로 떨궈버려가지고 올려 그러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뭐 말씀을 잘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네, 특징주 좀 2차전지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2차전지 열풍 지속 등의 수급 쏠림 현상으로 2차전지 리튬 등 상승? 네, 뭐 오늘 사실 마감 시황은 과거와 달리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별로 이야기가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의 급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좋아도 빠지고 뭐 나빠도 오르고 막 이럴 수도 있는 장이었기 때문에 뭐 어떤 논리로 사실 오늘의 하락과 상승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오늘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저도 쉽지 않고요. 오늘 이 변동성이 왜 이렇게 크게 나왔냐 물어보시면 사실 솔직히 저도 잘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된 변수가 그렇게 없기 때문이고요. 그냥 수급에 의한 변동성으로밖에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수급 전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어떤 업황을 되게 뭐 열심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오늘은 그런 날은 좀 아니라고 이제 제가 먼저 말씀 좀 올리겠고요. 네. 다만 이제 2차 전지 열풍이 계속적으로 수급 쏠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나왔다는 거고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최근 발표한 2분기 실적 자료에서 올해 말까지 국내 구리 가공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밝혀서 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좋았다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정 종목들은 또 그렇게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도 오늘 아마 실적이 좀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흑자 전환. 예. 근데 뭐 규모 자체가 의미는 없어요. 뭐 10억 정도 돌린 거기 때문에 크게 흑자 전환에 대한 이슈는 크게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흑전에 대한 의미만 좀 갖고 가면 되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인도 이륜 전기차 쪽에다가 뭐 TVS 모터에 배터리를 납품한다 뉴스가 나왔지만 글쎄 이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체 매출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면 이게 뭐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갖고 오늘 2차 전지를 좀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급등했다 또 급락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재밌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자료인데요. 올해 개인 누적 순매수 상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가 거의 8조 원에 육박합니다. 개인 매수세가 그죠? 엄청납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LNF,
그다음에 뭐 LG생활건강도 보이네요. 네. 루닛, 카카오, 하나솔루션 이런 순서인데 루닛도 들어와 있네요. 네, 루닛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 누적 순매수 장이인데요. 이 정도면 개인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죠. 네, 돈을 벌었어요. 한두 종목 빼고는 거진 다 주가들이 급등한.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심으로 갔을 때 어쨌든 쏠림이 나왔다는 거고 이런 중심의 쏠림들이 이제 좀 해소되는 과정에서 오늘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좀 재밌는 게 있어서 다음 가져와서 사진 네. 가져왔는데요. 이 플루토 리서치 쪽에서 나온 자리인데 자, 네. 이 보시면 2017년도 이후에 자, 파란색이 신라젠입니다. 네. 이게 이제 몇 배 올랐나 보여주는 거고. 아, 퍼센티지? 네, 네, 네. 파란색 신라젠이 저렇게 올라갔었고요. 네. 신풍제약 자, 빨간색으로 네. 보시는 게 저렇게 날아갔었어요. 그다음에 쭉 빠졌죠.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이제 약간 녹색으로 보이시죠? 네. 이제 한 약간 뭐 뭐랄까? 신라젠 올라간 거 정도 수준으로 에코프로가 올라갔어요. 그죠? 이런 차트는 예전에 그 비트코인 보여줄 때 이런 식으로 보여줬거든요. 네네. 차트를. 그리고 금량 보세요. 보라색으로 보이시는데 이게 아직은 금량이 신라젠만큼은 안 올랐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보여드리는 게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을 하는 것은 뭐 신라젠이나 뭐 신풍제약처럼 이렇게 오른 뒤에 뭐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비교 차트를 그린 게 아니고요. 네네. 과연 이제 한국장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나를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신라젠이나 신풍제약에 대한 사례도 과거에 역시 있었고 엄청 많았죠. 네, 엄청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분위기가 아예 없었던 시장은 아니에요. 네, 월요일날도 그때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네. 포스코홀딩스가 저렇게 주가가 급등한 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2007년에도 있었어요. 네네. 64만 뭐 네. 7천원? 2007년에 고점 기준으로 수익률이 147%였어요. 와. 포스코가. 그런데 그 해에 연간 수익률이 그 연말 기준으로 얼마에 끝났냐면 88%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한 마이너스 30%였나 했다가 네. 2009년에 다시 플러스 60%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서부터 포스코 주가가 6년인가 7년 동안 내리기만 했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차트 보면 네. 자,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이 차트 보시면서 야, 아직도 신풍제약보다도 안 올랐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직도 남았네 이런 분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비교 자체는 조금 기준이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가 다운 이제 그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뭐 신라젠이나 신풍제약들은 이제 뭐 어떤 실적이나 숫자가 좀 받침이 안 됐죠.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었고 에코프로나 이런 쪽은 뭐 금량은 아직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에코프로나 2차 전지 관련 쪽들은 일단 실적들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성장성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성격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트는 결국은 이제 과거에도 이런 광풍이 불었을 때 주가에 대한 상승 폭은 어떤 대표적인 주식들이 이렇게 광풍을 불고 주가 흐름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뭐 이게 자료인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뭐 다른 시각의 여론을 조금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보면 네. 신라젠이랑 사실 신풍은 말씀하셨다시피 PDR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가지고 네. 그렇게 또 올라갔던 그런 경향이 있고 에코프로 뭐 금양까지는 모르겠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결국 스토리텔링이 좀 뒷받침이 되는 면이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전기차 돌아다니는 거 눈에 보이고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이전과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 조금 더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어요. 플러스 신라젠과 신풍은 만약에 여기서 탑승한 데서 하차를 한다고 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대안 섹터가 있다고 치면 지금은 사실 에코프로를 만약에 배터리를 하차한다고 하면 반도체는 어느 정도 뭐 스토리텔링에 좀 밸류에이션 많이 준 것 같고 딱히 다른 데 가보려니까 역시나 쟤네도 에코프로만큼 비싸. 루니, 뭐 JYP, 네네네. 하이브. 그러면은 내가 차라리 그냥 여기 배터리에 있지. 다른 데로 옮겨갈 인센티브가 있나? 이런 생각하면 조금 더 신라젠과 신풍과는 좀 다른 스토리가 나오지도 않을까라는 그분들의 생각. 정확하게 앵커님의 그 이야기가 그 생각이 오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종목에 네. 코스닥 거래대금의 40% 이상이 그 세 종목에 올인됐잖아요. 그러니까 딴 게 살 게 안 보이고 차라리 비싸더라도 그 주식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 40%나 세 종목에 쏠린 겁니다. 그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비교 차트는 그런 식의 어떤 뭐 사례들이 제가 있었다? 네, 똑같은 기준을 놓고 비교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급등했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단순 비교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너무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이시면 네. 최근에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금량과 관련된 부분에서 차입 공매도 잔고 비율 추이인데 확실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쇼커버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치솟았다가 줄고 있다. 그렇죠. 네. 6월 달 이후로 정도부터는 그리고 특히 이제 에코프로는 6월 달 이후부터 공매도 잔고 추이 비율이 확 떨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7월 정도부터는 확 떨어지고 있고 금량도 7월 정도부터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수급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주가들이 올라갈 때 굉장히 공매도 비율이 높게 형성됐었는데 뭐 어떤 종목은 지금 7% 정도까지 네네. 공매도 비율 잔고 비율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런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쇼커 버링이 또 주가에 대한 급등을 야기시킨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플루토 리서치라는 어떤 그 플랫폼에서 이제 단순 비교를 좀 해놓은 차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비교 차원에서 한번 가져와봤는데 공매도 얘기하면 잔고 비율 사실은 저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주린이 분들은 잘 몰라가지고 네. 저게 아까 차트로서 한 5% 4% 정도면 공매도 잔고 비율이 저런 성향의 종목에 비해서 높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평균적으로 높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저 정도가 평균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수준을 가지고 평균을 말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하지만은 이제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어서 좀 비관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정도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저 공매도 잔고도 상당히 중요한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신용잔고 비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용잔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레버리지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변동성이 커지면 항상은 또 신용잔고 비율을 유지하는데 그 기준이 또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물량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때부터 되면 이제 변동성은 더 커지겠죠. 아, 강제청산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주에 대한 시각은 극단적으로 나뉘어요. 개인들도 아직도 싸다고 하는 쪽도 계시고 이제 비싸다고 하는 쪽도 계시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네. 그거는 글쎄요. 뭐 성향 차이. 제가 오늘 인터뷰에서 그 내용을 조금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네. 혹시 마트 가면 요새 시금치 한 단 얼마인지 아세요? 시금치 한 단? 네, 잘 모르시겠죠. 몰라요. 그 하나로마트 가면은 대략 한 5천 원 정도 하고요. 네. 얼마 전에 여기 더현대 현대백화점 슈퍼를 가면은 8천 원 찍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싸졌냐라고 하면 지난 몇 주 동안 BPI 때문에 야채 가격이 다 폭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시금치 가격이 당연히 비싸졌죠. 그러면 당장 내일 우리 아이가 시금치 저 뭐야 그 소풍을 간다라고 그래서 김밥을 싸야 돼요. 시금치는 꼭 넣어야 될 것 같고 그쵸? 그러면 사야 되죠. 아무리 비싸다라고 해도 사야 된단 말이에요. 필수재면 사야죠.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시금치는 한 달에 한 2,500원에 되는데 이걸 사야 돼? 다른 걸로 대체하면 안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다가 보면은 그 어떤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면서 사자와 팔자가 깔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균열이 벌어지게 될 때 가격의 변동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6시에 시작한 거 맞아요? 아, 네. 지금 45분 맞아요? 네네. 뭐 엄마 다 못하고 별로 안 했는데 벌써 45분 지나갔어요? 아, 저 빨리 끝내고 네. 가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오늘은 네. 업황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오늘 너무 중요한 어떤 그렇죠. 시장의 이슈였고 수급에 대한 이슈라서 조금, 근데 뒷단에는 그렇게 긴 게 없습니다. 네.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쪽인데요. 반도체 뭐, 오늘은 뭐 이유 없이 빠졌죠. 일단은 반도체 빠졌고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왔는데 사진 좀 띄워주시죠. 하이닉스 실적 추인데 일단 2분기 관련해서 적자폭이 일단 1분기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정자가 2조 9천억 정도 나왔고요. 매출액은 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잠정 실적이 나왔고요. 디램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비트크로스가 30% 중반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디램 예. 쪽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분위기는 좋았고 평균 판매 단가도 한 자릿수 후반대 정도의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인 ASP도 올라왔다는 거고요. 디램 가격 환경도 개선되고 있는 게 확실히 나왔습니다. 재고 평가 손실 규모도 축소됐으니까 재고가 줄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다음 사진 보시면은 매출 분석인데 역시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DRAM과 NAND 쪽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진 보이시면 캐펙스 전망이에요. 네. 중요한 것은 NAND 감산 규모를 확대를 좀 더 하겠다는 겁니다.
랜드 쪽 관련해서. 그래서 좀 더 감산 규모 확대를 랜드 쪽에서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랜드 쪽에 이제 의미가 좀 있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쭉쭉쭉 나오면서 결국 이제 기본적인 투자 규조는 유화하겠지만은 DDR5라든지 HBM3에 필요한 캐파 확보를 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DDR5와 HBM 관련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실적 나온 거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턴어라운드 빠르게 강하게 될 것이다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게 맞나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SK증권에서 D램 쪽만 놓고 보면 3분기에 흑자전환을 한다고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좀 빨라지는 듯한 리포트가 자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막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아침에 장 안 좋을 때 한미반도체는 플러스권에서 놀았어요. 그래서죠. 네, 그리고 오늘 그 리포트가 나왔던 ISC 같은 종목들도 장중에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똘똘한 종목들은 그래도 반도체 섹터 중에서 굉장히 좀 그래도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 꽤 나왔었고요. 자, 그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뭐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펙스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게 네. 반도체 쪽에 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 나왔는데 미르셋증권에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펙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표를 이제 언급하면서 글로벌 빅테크의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반도체 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코멘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클라우드 성장률이 회복되는 모습을 글로벌 빅테크의 실적에서 이제 언급이 됐다는 거고요. 미르셋증권에서는 결국은 설비 투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구체적 코멘트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수치상 증액은 아주 뚜렷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모멘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자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된 2분기 실적 리뷰를 보면 캐펙스가 전분기 대비 37.2%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올해 쪽에서. 2분기요? 예, 올해 2분기에. 그러니까 1분기 대비 37.2% 캐펙스 증가를 하는데요. 이 증가폭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레코드 하이 수준입니다. 증가폭이. 그래서 캐펙스 증가에 따른 이익률 영향까지 제시할 정도로 캐펙스가 집중된 사이클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언급을 직접 했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고요. 결국은 이 증액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죠. 설비 투자 증가가 있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그 알파벳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알파벳도 설비 투자가 전분기 대비 9.5% 증가할 것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최대 비중은 서버 향으로 알파벳에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AI 그 컴퓨터 관련된 부분도 유의미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 딜레이가 있긴 있었지만은 하반기 테크 관련된 인프라 투자 증액이 예정되어 있고 24년에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일단 알파벳도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직전 분기에 이제 알파벳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이게 비교가 가능한데 설비 투자 관련된 코멘트를 알파벳이 직전 분기에 뭐라 했냐면 연간 전체 캐펙스는 전년비 소폭 성장할 것이라고 1분기에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네. 근데 2분기는 확 바뀌어버린 거죠. 캐펙스 투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고 아마 이제 올해 2분기는 증가할 것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아마 이거는 유의미한 증가는 별로 아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인프라 투자 정도 수준에서 증가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 대비 2분기는 굉장히 공격적인 코멘트가 서버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설비 투자 관련된 코멘트가 나왔다는 점에서 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반도체 업황을 좀 앞당길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미래에서 쪽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뭐 반도체 섹터의 뭐 증감과 여부에 좀 떠나서 섹터를 좀 보는 입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이 부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 서버에 대한 그런 캐펙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전망 가이던스 자체가 생각보다 더 좋아진다는 건 역시 AI가 그 트리거가 되면서 드라이브가 좀 되는 그런 네. 부분을 확실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 그 핵심은 여전히 광풍을 불었던 HBM과 뭐 DDR5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아직까지는 유진투자증권의 그 관련된 리서치, 뭐 반도체 관련 섹터 애널은 이제 HBM 시장 자체가 이 아직까지는 한 뭐 8조 달러? 그러니까 뭐 8천억 달러인가? 어쨌든 네.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얘기하는 네,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절대 밸류는 아직까지는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충 이제 그걸 원화로 환산하니까 뭐 대충 한 1조 원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큰데 주가는 뭐 몇 배 간 거 아니냐, 일부 종목들이. 그러니까 좀 너무 빠르게 가는 것에 대한 경기를 하자. 이런 코멘트도 유진투자증권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캐펙스나 이런 것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보는 그림이라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반도체 턴어라운드 얼마나 강하게 할 것이냐, 여기가 지금 포커스 많이 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가 만약에 쉬게 된다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반도체 사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이제 준비는 되어 있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아까도 AI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아직까지 시장이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다시 생각해 보면 AI 반도체 분야는 클 수는 없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D램이라든지 PC 판매하고 연동되는 반도체는 PC를 팔면 팔수록 외형은 커지게 되잖아요. 네. 근데 AI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향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대부분 플랫폼 기업들이 써서 데이터에 대한 해석 능력을 키워나는 산업이다 보니까 네. 이건 기업향 수요라는 거죠. 근데 기업향 수요가 그런 그 리테일 수요하고 수준을 맞춰간다? 이거는 조금 너무 크게 보는 거죠. 이거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고 이 정도로도 충분히 성장 잠재력이 있는 거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깔끔하게 묻혀버린 기업이 하나 있죠. 네, 네. 오이군님께서 현대차 얘기는 안 하나. 네, 마침 이제 댓글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그 순서입니다. 자, 오늘 재밌는 것은 현대차가 2분기 영업이익을 4조 2천억을 냈습니다. 네. 근데 마이너스 2%고 아무도 언급을 안 합니다. 시장에서. 2차전지 사느라 정신 없어가지고. 4조 2천억을 영업이익을 분기에 낸 회사가 와, 잘했는데. 네, 그리고 시가총액도 일부 2차전지 종목들보다도 훨씬 싸죠. 칭찬 듣고 싶은데. 칭찬 듣고 싶은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전부 다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좀 오늘 현대차 실적은 좀 칭찬 받아도 되는 실적이거든요. 근데 정말 무관심이었어요. 그렇네요. 정말 무관심이었어요. 제가 요 얘기 네. 클로징벨에서 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오. 현대차, 기아차 시총 합친 거랑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시총 합친 거랑 비스무리한데 한쪽은 영업이 1년에 20조 넘게 벌고 있고 한쪽은 겨우 1조 정도인데 이게 맞나 했는데 공부 좀 해라 이놈아 약간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쉽죠 현대차. 그래서 이제 실적 추이를 이제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죠. 예.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매출도 뭐 42조 넘게 올라왔고요. 매출도 어느 정도 우상향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적도 분기 영업이익이 4조 2천억대로 일단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뭐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시각은 일단은 좀 이 정도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눈높이가 높 봐서 그런지 오늘 오히려 이제 장중에 마이너스 빠져버리는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전체 이익이 이제 어떻게 증가되는지 보이는데요. 매출액에서 보면은 물량 증가와 믹스 개선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죠. 물론 환율도 일부 매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물량 증가와 믹스 개선에서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단도 밑에 보시면은 역시 물량 증가와 믹스 개선이 좀 일부 영향을 미쳤고 물론 이제 환율도 일부 영향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실적이 괜찮았다 보이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23년 연간 가이던스에 대한 현대차에서 나온 가이던스 업데이트인데 일단 이 사진만 보시더라도 현대차가 가이던스 상향 조정을 했어요. 상당히 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 네. 그러니까 올해 전반적인 매출액 성장률을 2022년 대비 매출액 성장률을 기존에 10.5에서 11.5% 정도의 가이던스를 줬는데 14%에서 15%까지 매출액 성장률을 좀 더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6.5에서 7.5 정도로 예시를 했는데 네. 이번에 실적이 나오면서 8에서 9% 정도로 영업이익률을 상당히 많이 높게 올렸죠. 지속적인 ASP 상승과 믹스 개선에 대한 효과로 아주 자신 있게 공격적인 연간 가이던스 업데이트가 이제 올라왔다는 점이 사실은 좀 여기에서 점수를 좀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사실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다 이제 배당 성향도 일단 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현대차에 대한 가이던스 상향이 좀 이슈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3분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2분기 좋았는데 3분기는 더 좋으냐? 이거죠. 근데 3분기는 좀 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뜩이나 주가가 못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3분기에 대한 우려가 또 살짝 이야기 되다 보니까 좀 이제 줄어드는 쪽으로 이제 오히려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중소형 부품업체에 대한 주가 상승도 있었고요. 사실은 완성차는 못 갔지만 부품사는 꽤 오른 주식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울투자증권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어닝 시즌 개막과 관련해 있어서 이제 코멘트를 냈는데요. 결국은 이제 3분기 볼륨에 대한 가이던스나 경영진의 톤이 굉장히 중요하다. 완성차 입장에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 엑스팩토리 볼륨 같은 경우는 186만 대 정도 수준인데 1분기 대비 사실은 한 5만 9천 대 정도 증가에 그쳤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출하량에 대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데 2분기는 특히 현대 글로비스의 2호 선복량이 약간 부족했던 이슈도 있었고 조지아 항구 쪽에 항만 적체 현상이 오래 있었다는 점이 2분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또 3분기는 또 영업일수가 좀 적기 때문에 볼륨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좀 둔화되는 것으로 시즌이 이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2분기 같은 경우는 볼륨 확대가 제한된 상태였던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비스의 유효 선방용 부종이라든지 조지아 항구의 약간의 한방 정체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3분기에 아마 2분기 대비 비슷한 정도의 볼륨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된다면 네. 현대계약 같은 경우는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10.5% 정도의 볼륨 증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가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한 이제 전날 NXP 입장에서 올해 네. 2분기 실적 발표 내용 중에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강했던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반기에는 완성차의 병목 현상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그렇고 오늘 미국 장에서 개장 전 발표된 GM 실적도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제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는데 결국 이제 다울추자증권도 결국은 매력 높은 중대형 부품주들을 좀 보자입니다. 부품주 완성차를 보자는 것보다는 부품주를 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왜 못 가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부품주를 더 보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가 왜 못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왜 못 가는 거예요? 왜? 완성차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데 네. 이제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경쟁이 더 치열해지니까 특히 최근에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그 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기아차에서도 이렇게 뭔가 공언을 하고 있지만 되겠어라는 어떤 의문이 자꾸 들어서 주가는 아무래도 그런 우려와 불확실성에 반응을 하는 거죠, 자꾸. 근데 사실은 뭐 경쟁 심화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항상 존재해왔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저 주주 아닙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인가요? KB금융 2분기 순익 사상 최대 기록 등의 상승. 네,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KB금융에서 2분기 지배순이익이 아마 1조 4,991억 원, 전년비 23.9%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부분으로 나왔고요. NIM도 뭐 6BP 정도 상승했고 비이자 관련된 이익도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오늘 금융주들은 대부분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 또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은행주는 별로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죠. 개인들 투자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뭐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들이 크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은행주들이 실적은 그래도 꽤 괜찮게 나오고 있다 이런 거고요. 기업은행도 뭐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또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순이익이 1,671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6.29% 올라왔고요. 자사주도 300억 규모 자사주 취득 관련된 계약도 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분위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은행주들에 대한 뭐 투자가 개인들이 그렇게 손이 많이 안 나가는 섹터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금융주의 어떤 실적 부분은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주가들이 좀 그래도 방어화되면서 주가들이 좀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섹터별 보면은 유일하게 조금 빨강색 나온 부분이 은행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뒤에 뉴스는 어떻게 짧게 좀 치고 갈까요? 짧게 치고 나가겠습니다. 예. 건기식, 건강기능식 시장 부진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디포스트나 알피바이오, 그다음에 휴럼, BL, 경남제약 등의 건강기능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 신한투자증권에서 역시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뭐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증설의 저주라고 하죠. 이제 증설 결정과 실제 생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품 수요가 꺾이면서 지금 이 신규 생산 시설이 오히려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건기식 관련된 생산 기업 코로나 때문에 급등했던 여러 가지 뭐 수요가 그때는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과 21년도에 생산시설 증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제 건기식 수요가 감소 추세로 들고 있고 경기도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 수요가 코로나 때는 그래도 나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서 비타민을 먹든 뭘 먹든 굉장히 많이 먹어요. 정상 제품도.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생산시설이 오히려 지금은 고정비를 커버하기에도 일부 부담인 상황에 놓인 기업들 있다는 뭐 평가를 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네. 1분기 매출액 성장률을 나타내는 각 건기식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인데요. HPO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매출액 성장률이 조금 나왔고요. 뭐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인가요? 거의 뭐 성장률이 엄청나게 꺾이고 있습니다. 어우.
저렇게 이제 1분기 매출 성장률 안 좋고 1분기 영업이익 성장률도 대부분 보시면은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HPO 같은 그나마 좀 플러스권이고요. 특히 이제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는 100% 넘는 성장률이 이익이 나왔죠. 나머지는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는 중국 수의 기대감 때문에 오늘은 또 플러스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기식 쪽은 좀 빠졌는데 그래도 영업이익 성장률이 돋보였던 코스맥스 MBT 같은 좀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짧게 드릴게요. 네. 일부 종목이 이제 항공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항공주. 어떤 종목들은 거의 추세 이탈 때문에 거의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도 있는데요. 네. 이 항공주 빠진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대신증권에서 코멘트를 냈는데요. 어제 이제 TA항공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좀 좋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급락세가 나타났고 항공주도 여전히 같이 이제 급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낮은 영업이익과 그리고 이제 국제 여객 일드 하락이 예상보다 이제 굉장히 높게 하락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항공주 전반의 조정이 좀 급하게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눈높이 조정까지도 좀 나온 것 같다. 이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대신증권에서 코멘트는 어떻게 했냐면 2분기의 일드 노선별 하락률로 보면 일본 노선은 정상적으로 괜찮았다는 겁니다. 일본 노선 괜찮았고 어디가 많이 빠졌냐면 동남아하고 괌 노선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예상보다 마진이 많이 안 났는다는 그 일드의 뜻이에요? 부분이죠. 예. 그 이런 부분을 할 때 괌 노선에 셧다운이 있었다는 거죠. 2분기에. 근데 왜 그랬냐 했더니 이게 뭐 그때 뭐 환경적인 태풍적인 영향이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괌 노선이 많이 셧다운이 됐었고 이게 많이 빠졌고 아마 동남아 쪽이 그 영향이 있었는데 일본 노선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에 나온 일드 부분이 많이 빠진 부분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 분기의 어떤 일시적인 거였고요. 3분기까지 확산해서 펀더멘탈 우려로 보기에는 주가의 하락폭이 다소 좀 과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7월부터는 성수기 진입이 됐고 태풍 영향도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코로나 이연 수요 등도 여전히 항공유의 업황은 좋은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주가 과도하게 빠진 것은 좀 오히려 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3분기 이후의 상황과 염두에 두면 여러 가지 항공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과도하게 빠졌을 때는 오히려 좀 저점 매수 기회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대신증권에서 코멘트가 나왔고요. 근데 LCC보다는 대한항공이 안정적인 투자다 이렇게 좀 약간 뷰를 바꿨어요. 3분기 이후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LCC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뷰였죠. 그렇죠. 연말부터 1분기까지는 LCC가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죠. 핫했던 분위기는 조금 이제 네. 꺾여간다. 약간 좀 그런 톤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힌트 전반적인 업황 플러스 분위기 수급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우.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오늘 너무 오늘 시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이고. 빨리 끝내고 가려 했는데 오늘은 더 좀 길었네요. 근데 이제 앞단에 네. 시장에 대한 수급 이슈나 이런 것들은 한번 들어보실만 했을 거예요. 뭐 개인들이 뭐 알고 계신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런 부분 설명을 가지고 좀 그쵸. 투자의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또 심층 인터뷰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 해봐야 되니까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형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